이번 영상은 두유람 커뮤니티를 통해 구독자님들에게 멤버 추천을 받아서 제작하게 되었는데 역시 캐롯분들 어마어마한 세븐틴 추천으로 특별히 엊그제 윤정한에 이어서 이 멤버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중고판 프로듀스 101이라는 청춘 유니에서 댄스 트레이너 멘토를 맡아 친근함과 다정함으로 차근차근 학생들을 가르친 선생님 BAC라는 이름과 서명호라는 한글식 이름 때문에 한국인 멤버인가 생각한다면 큰 오산! 중국 랴오닝성 안산시에서 태어난 디에잇은 쉬밍아오라는 이름을 가진 중국 멤버인데요. 세븐틴의 퍼포먼스 팀 소속이자 비보이 월드대회 세계 탑8 출신인 춤신추망 디에잇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해볼까요?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영상에 소개되지 않았었던 디에잇의 정보들이나 각종 TMI들이 있다면 댓글로 마구마구 달아주세요. 정성스럽게 댓글을 달아주시고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하여 한 분에게 세븐틴 뮤직 디렉터컷 리패키지 선셋 버전을 선물로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알고 계시겠죠? 1997년 11월 7일 중국 랴오닝성에서 태어난 디에잇의 실명은 바로 쉬밍아오인데요. 한국식 발음으로는 서명호라고 해서 명호라고도 많이 불리우죠. 예명인 디에잇은 DAC라는 뜻으로 숫자 8을 좋아해서 선택했다고 해요. 어렸을 때부터 공부보다는 춤에 관심이 많았었던 디에잇은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에서 춤과 비보잉을 전문적으로 배웠는데요. 중국 북경예술대학에서 브레이킹 수업을 받던 도중 길을 지나가고 있던 플레디스 관계자가 디에잇을 발견하게 되고 수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플레디스에 캐스팅했다고 합니다. 디에잇은 원래도 가수를 꿈꿨던 적도 있었던 데다가 춤을 더 배울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한국행을 선택했다고 하는데요. 6년 정도 비보이 팀에 소속되어 비보잉 활동도 했었던 디에잇은 세계대회에서 탑8에 들 정도로 엄청난 춤 실력을 보유 중이며 브레이크 댄스, 덤블링, 아크로바틱도 구사할 줄 아는 어마무시한 춤꾼이죠. 사실 디에잇이란 이름은 도겸이 쓸 예정이었었고 디에잇은 루이라는 예명을 쓰기로 했었다고 하는데 결국 루이로 데뷔할 뻔했던 디에잇은 디에잇으로 데뷔할 수 있게 되었고 도겸으로 데뷔할 뻔했었던 민규는 민규로 디에잇으로 데뷔할 뻔했었던 도겸이는 도겸으로 데뷔할 수 있게 되었죠. 사실 중국에서 숫자 8은 행운을 상징하기 때문에 디에잇은 8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교육열이 강하신 부모님 아래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춤을 섭렵한 디에잇은 사실 무술이나 노래, 악기 같은 것들도 많이 배워서 6살 때 이미 무술대회 1등을 제패하고 무술 관련 대회에서 받은 상장이나 상패만 하더라도 무려 40개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준급 쌍절곤 실력도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작고 갸름한 얼굴에 반해 이목구비는 둥글둥글하게 생겼는데 팔다리가 길고 또 가느다란 몸매를 소유하고 있어서 처음에 디에잇이 밀던 캐치프레이즈는 멋있는 귀요미였다고 하는데요. 사실 실제 성격은 점잖고 의젓한 면모가 많이 있는 타입이라고 합니다. 플레디스 세븐틴 팀 연습생 중 제일 마지막에 합류되었었던 디에잇은 중국에서 왔다 보니 말도 어눌한데다가 의지할 데가 없어서 베개에 얼굴 파묻고 많이 울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같은 중국인인 준과 유닛 리더였던 호시에게 많이 의지를 하기도 했었고 이들 덕분에 세븐틴으로 데뷔를 할 수 있게 되었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동갑내기 친구인 민규와 특히 잘 지내고 있다고 하는데 서로 투닥투닥하고 다투면서도 감성과 생각이 잘 맞아서 잘 지낸다고 해요. 디에잇은 2019년에 중국에서 솔로곡 Dream Come True라는 곡을 낸 적이 있었는데요. 무려 본인이 작사, 작곡에 참여한 이 곡은
꿈을 격려하고 희망을 이야기하는 내용답게 음원 수익금을 모두 기부한 것이 드러났는데요. 무려 수익금 전액 기부를 통해서 시골 초등학교에 도서관을 짓고 본인도 시간이 날 때면 봉사활동을 자주 한다고 합니다. 어떤 그림 그리고 싶으세요? 저 최근에 찍은 사진 하나 있거든요. 뭔가 바다를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바다. 네. 워낙 예술적 감각도 뛰어나서 독서와 영화 보기가 취미고 그림 그리는 것도 취미 중 하나라 세븐틴 데뷔 3주년 전시회에서 그림 작품을 공개한 적도 있었는데요. 뭔가 고풍스럽고 예술적인 느낌이 있는 데다가 네. 죄송한데 혹시 엄마 있어요? 노래 틀어드릴까요? 근래에는 수셔와 함께 와인 마시는 것도 취미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악세사리를 극도로 싫어하는 저항가는 상반되게 악세사리가 패션의 완성이지를 외치며 악세사리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워낙 매너가 좋고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많아서 다정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DA씨지만 워낙 격렬한 댄스 부문에 많이 투입이 되다 보니 부상이 심하고 잦은 멤버 중 하나라고 합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격이라 옷 소화 능력이 좋으며 그에 따라서 본인도 패션에 관심이 많은데요. 데뷔 초에 비해서 이미지 변화가 가장 큰 멤버이기도 하고 귀염둥그란 느낌에서 샤프하고 세련된 느낌으로 변신을 도모하기도 했죠. 현재 24H로 일본에서 컴백하여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세븐틴. 심지어 오리콘 데일리 앨범 랭킹 1위를 달하며 승승장구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DAC 세븐틴에서 보여줄 다양한 모습들, 어떤 모습들이 더 있을지 정말 많이 기대됩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영상에 소개되지 않았었던 명호의 정보들이 더 있다면 댓글로 꼭 달아주시고 이벤트에도 꼭 참여해보세요. 요청하고 싶은 K-POP 스타가 있다면 그것도 하단 댓글에 요청해주세요. 이상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K-POP 친구 두유람이었습니다. 또 만나요.